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녀의 창의성 코칭입니다. 이 제목 보면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창의성, 코칭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주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이 성자가 본성 성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창의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창의성을 키워줄까를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코칭이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배워서 코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창의력 향상을 시키는 부모가 되자. 이것이 오늘 강의 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시면 되고, 저는 겸영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의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뭘까? 창의성이 무엇일까? 이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봤을 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 산업혁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산업혁명이란 것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이라 생산할 상자, 업업자라. 뭔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먹거리가 달라진다. 직업이 달라진다. 이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 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죠.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몇 세기일까? 20세기 후반입니다. 1970년부터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이때는 컴퓨터와 IT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을 통해서 지식혁명이 중무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몇 시기부터 했을까? 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물 인터넷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을 때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클라우스 수밥이라는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 경제 포럼을 창시하게 되고, 또 2016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이 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초지능의 시대다. 초연결의 시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은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협력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상생입니다. 협력과 상생이라. 어머니들 이것을 꼭 기억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2016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10가지 정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6가지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전정신, 둘째 문제 해결 능력, 셋째가 소통 능력입니다. 넷째가 창의성이고, 다섯째가 적응력이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협동력 있는, 협동 역량이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6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주고 싶은 것은 창의성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서 개인이 갖춰야 될 역량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C다. 3C다. 이거 3C다. 3C가 무엇일까? 인공지능 시대. 2015년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점을 어떤 학자는 20년 후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2015년에 10년 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퉁쳐서 생각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10년 내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가 되면 20살, 어떤 친구는 23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걔들이 대학생으로서 직장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시대입니다. 이때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개인이 갖춰야 될 역량을 3C라고 말합니다. 3C가 뭘까? 하나는 크리에이티비티, 뭐냐? 창의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퀘어,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두 가지, 상생과 협력입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자녀가 내 혼자서 잘한다 이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 기부하는 사람 되자. 나 혼자만 잘 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기부하는 사람이 되자 이 차원이죠. 여기서도 보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써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다. 현대는 남의 것으로는 안 된다.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 자녀가 살아갈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가 살아갈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녀의 창의성 코칭이라 어떻게 하면 자녀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주제로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는 두뇌학에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언어적인 것을 통하여 자녀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질문을 잘함으로써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부모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하, 자녀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두뇌를 어떻게 했었든지 개발시켜주자. 둘째, 야, 언어가 창의력 향상이라고 하니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셋째, 질문법입니다. 먼저 두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강의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중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중학생이 교실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케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뭔가 읽을 책을 주면서 너희들 이것을 읽고 생각을 해봐라. 생각하라고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생각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것을 읽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봐라. 기록하라. 기록보다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리한 것에서 나와서 발표해봐라. 자, 그런데 이 단어 속에서 창의력의 핵심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생각하는 힘이라 사고력이라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기록해봐라. 이거는 논리력, 논술력이라 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발표해봐라. 이거는 발표력, 표현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첫째,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논리력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셋째, 표현력, 발표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뇌 심리학적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뇌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창의성의 핵심을 전두엽과 후두엽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가 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자, 후두엽의 기능은 뭘까? 후두엽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 이게 좋아진답니다. 손재주라. 이걸 조금 더 지식적으로 하면 모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두엽의 기능은 다섯 가지입니다. 열정, 의지, 감정조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뭐가 좋아질까? 전두엽을 발달시키면 디자인하는 아이로 키워진다. 디자인하는 아이로 키워진다. 후두엽은
모방이랬습니다. 어머니들이 부모님 이걸 자극하게 됩니다. 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모방, 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디자인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이동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후두엽의 기능은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디자인하고 창의적인 것이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럼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이동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창의성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작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죠. 전두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아이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 회사 이름의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폰에 보시면 이 아이폰의 밑에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한번 보시죠.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디자인은 애플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했다. Assembled in China. 중국에서 조립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은 뭐라 하죠? 손으로 합니다. 디자인은 전두엽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전두엽 중요한데, 이 IT 강국의 자녀의 자녀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교육학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발도르프 자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IT의 최강국의 나라에서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발도르프 자유학교가 있습니다. 이 발도르프 자유학교에 가면 IT 강국의 핵심 곳에 가면 없는 것이 이 학교에 가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두엽을 키울까? 상상력을 자극할 때 첫째입니다. 놀입니다. 둘째가 독서고 셋째가 자립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먼저 놀이를 보겠습니다. 놀 때도 우리 학생들이 실내에서 많이 놉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놀지만 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면 상상력이 자극되어서 이 전두엽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상상력의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상력의 세 가지 요소를 제가 고 방정환 선생님의 얘기를 내용을 차용해 왔습니다. 고 방정환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첫째, 그림, 노래, 이야기다. 이 상상력의 세 가지 요소는 그림, 노래, 이야기다. 그런데 이 그림, 노래, 이야기를 따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 노래, 이야기를 동시에 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절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 노래, 이야기. 그러면 그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그림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송나라 때 예장 존경 스님이 쓴 한시를 보니까 여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산 불묵 천추하라. 푸르른 산은 먹물을 대지 않아도 영원한 가을의 한 폭의 그림이라. 진짜 그림 어디 있느냐? 자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연에 데려가서 많이 놀아라. 많이 놀면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수많은 상상을 통해서 창의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래라. 노래가 어디 있을까? 한시는 대기입니다. 노래는 유수무현 망고금이라. 흐르는 물은 현이 없어도 가장 오래된 검은 것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미래 인재가 되기를 원하면 창의력을 키우기를 원하면 자연에 들어가세요. 자연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흐름 물을 들으면서 이 전두엽이 자극돼 상상을 하면서 전두엽이 자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라. 이야기만큼 최고의 상상력이 없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한자를 이것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굉장히 쉬운 한자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산 유수라. 청산 불목 천추하라. 유수 무형 망고금이라. 청산 유수라. 여기에 진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아서 상상력은 어디 있냐? 자연에 있다. 자연에게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력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자극되고 전두엽이 자극되면 자녀들이 창의적인 아이로 키운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전두엽 키우기 두 번째 단계가 독습니다. 야, 첫째는 이제 자연에서 놀아라.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라. 둘째가 독습니다. 책을 읽자. 요새 책을 읽는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오늘 강의 듣는 분들도 야 교수님 그거 다 합니다. 어떻게 책을 읽게 할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자 이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야, 21세기입니다. 20세기 때는 이랬습니다. 벤두라가 사회심리학에서 모방학습이라 자녀들이 책을 읽기를 원하면 부모가 책 읽는 모습 보여줘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 보고 모방해서 그것도 읽을 것이다. 20세기입니다. 21세기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심심하게 만들어라. 심심하게 만들어야 책을 읽는다. 요즘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부탁건대 심심해 책을 씁니다. 아, 이분 여러분 아시나요? 일본의 니혼대학의 모리 교수입니다. 게임 뇌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7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뇌에다가 뇌의 자극을 분석하는 이 125개 정보를 꽂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후두엽의 발달 시기가 몇 살까지일까?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후두엽이 연결해지는 발달 시기는 만 10세까지다. 초등학교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한 게 많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전두엽 몇 살까지 발달될까? 25가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수많은 정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모리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125가지의 정보를 꽂아서 책을 읽을 때 두뇌가 어떻게 될까? 게임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될까? 자극을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책을 읽을 때 여기 보시죠. 전두엽이 굉장히 자극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요구. 첫째, 상상력이 올라옵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옵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올라와서 자극이 됩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게임을 할 때는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야, 여기서 배울 게 있죠? 아이들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핵심은 상상력을 자극하라. 상상력을 갖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많이 놀게 해라. 그림놀이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을 읽게 하라. 책을 읽게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심심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와 게임을 할 때의 뇌 자극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니혼대학의 모리 교수가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전두엽은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요새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 모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전두엽은 자극이 되지 않는다. 자, 전두엽의 키우기 세 번째 단계 자립심입니다. 자립심이라 스스로 하게 된다. 능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첫째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운다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력, 판단력, 결정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녀를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줄까? 방법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죠. 야, 여러분이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First Step. 첫 그림,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배웠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자립심을 크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자, 여기서 가보면 제가 딱 이 자리를 또 이쪽으로 또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모가 자녀의 이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 보평, 한 돌 지나면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첫째입니다. 엄마를 보시죠. 엄마가 앞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지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앞에 스스로 서가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아빠를 보시죠. 아빠의 위치를 보세요. 아빠가 앉아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빠는 분명히 합니다. 아이가 넘어질 줄, 예, 지력이라, 미래의 잘짓자, 넘어질 줄 압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다리에 힘을 키우고 와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빠, 부모의 세 번째입니다. 아빠의 눈을 보십시오. 이건 눈높이입니다. 빈센트 방구의 천재성이 눈높이입니다. 아이의 수준, 네 번째입니다. 아빠의 팔을 한번 보시죠. 아이가 넘어오는 동안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일단 뭐 해야 되냐? 부모가 그냥 포용, 넘어지도 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안정감입니다. 요 집을 보시죠. 왜 빈센트 방구는 아이가 첫 걸음 배울 때 집을 했을까요? 그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정감. 실수해도 괜찮다는 이런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것이죠. 지지자 기다림, 눈높이, 포용력, 안정감. 부모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상상력을 키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강의해 드립니다. 20세기 언어라, 19세기, 20세기 언어를 사실 묘사적 언어라 말합니다. 사실 묘사적 언어의 대표적 언어가 숫자입니다. 아시나요? 숫자요? 숫자를 통하여 발전된 학문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실용이라 합니다. 실정이라 합니다. 이거는 상상,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럼 21세기 있다고 하면 언학자들만 21세기의 언어는 시적 언어라 합니다. 시적 언어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언어라. 뭐 비유라든지 언유를 통해서 시적 시를 하면 상상이 됩니다. 상상하면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시적 언어는 상상을 큰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드라이브 해가다가 자녀들 시를 한 소리 줘요.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내 시를 모르겠다. 시를 모르겠다면 여러분 시 많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닌강께 한오백년, 이거 다 시입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때 시를 읽어줘.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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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한 시 한 수 얼풀 바라면 아이들이 다 읊습니다. 이게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관에 구상문학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시인인지. 우엄이란 갑자기 떠오르는 시상이라는 뜻입니다. 안전자리가 곧자리니라. 너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안전 그 자리가 바로 곧자리다. 이 상상, 이 이전한 거죠. 정의 바꿔주는 겁니다. 자, 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잉 실천하십시오. 시적 언어, 자녀 앞에서 시를 많이 읽으시고, 자, 아이들은 그 다음에 질문법입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케빈 캐리라는 교수님인데 이분 책이 기술의 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야, 이분이 말하기를 미래를 대비해 키워야 할 능력이 있답니다.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창의력은요, 질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줘라. 질문.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러면 창의력 향상의 질문이 뭘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줘라. 뭐, 여러분 다 좋은 질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 뭘까? 이겁니다. 개방형 질문을 말해라. 아이들이 부모가 말을 해주어서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창의력이 향상된다. 이런 뜻이죠. 개방형 질문 이겁니다. 무엇? 어떻게? 뭐 먹겠니? 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민수야. 아이고, 민수야. 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 생각은 어떠냐? 이러죠.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주면, what이라는 질문을 해주면 자녀들은 이런 말 합니다. 이것을 정보를 말합니다. 내용을 말하게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주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과정을 말하게 합니다.
가정을 말하면서 이 동기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질문 받고 내가 이걸 뭐라 말할까? 벌써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전두엽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전두엽이 자극되면 창의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먹겠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계속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근데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창의력 아이가 되려면 호기심을 자극해요. 특히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호기심을 많이 자극해야 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이 뭘까? 이겁니다. 같이 시작. 왜? 시작. 왜? 아휴, 민수야. 하늘은 왜 푸를까? 아휴, 민수야. 사람은 왜 눈이 두 개일까?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건 뭐지?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요 때는 비난이 됩니다. 요 때는 비난. 왜 머리 빠매서 요 때는 비난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칭찬의 하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뭔가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뭔가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50점짜리 칭찬입니다. 100점짜리 칭찬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칭찬은 좋은 질문. 시작.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아이한테, 아이고, 민수야, 너는 하늘이 왜 푸르다고 생각하냐? 아, 민수야, 사람은 눈이 왜 뚝일까? 뱀은 왜 땅을 기어다녔게 했을 때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할 겁니다? 대답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잘했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이런 생각 했냐? 이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생각하면 핀장과 똑같습니다. 어쩌랄 게 이게 어떻게. 그럼 아이는요, 엄마가 나를 칭찬, 아빠가 나를 칭찬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면서 전두엽이 자극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엘렌 제인 랭그라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설득의 화술입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 당시 복사하는 복사집이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그날, 중간고사 그날 수많은 사람이 이 복사기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실험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양보하겠어요? 지금 질문 기술입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의 화술입니다. 자, 이 단어 보시죠. 시작. 왜냐하면. 그 다음에 피실험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시간 후에 시험을 쳐야 되는 미쳐 복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면 97%가 양보를 해준답니다. 세 번째 실험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어때요? 양보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 피실험자를 통해서 93%가 양보를 했습니다. 설득의 핵심은 왜냐하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창의성 코칭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의해드렸습니다. 먼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과학자들 한 말이 10년 정도 남았다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요구되는 인재상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의력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첫째입니다. 두뇌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의 전두엽을 자극해줘야 됩니다. 자녀의 전두엽을 자극해주는 핵심은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상력을 갖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자연에 많이 데려가서 놓으십시오.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노래를 많이 들려주고 이야기를 많이 그럼 아이들은 그림과 노래와 이야기를 보면서 상상 그림과 노래와 이야기가 모든 것이냐 자연이라 청산불목 전추와라 유수무여 망고금이라 청산유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책을 읽게 하자.
자녀들이 책을 읽게는 최고의 방법이다. 21세기 비법이다. 뭐 하라? 심심하게 만들라. 엄마 아빠들이 제발 TV 좀 보고 게임 고마워하고 스마트폰 고마워하고 아이들이 오면 좀 심심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책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라. 세 번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창의성을 키울까? 자립심을 갖게 하라. 자립심을 갖게 하라. 좀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두 번째 언어입니다. 자극을, 전두엽을 자극하는 방법은 시적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뭐뭐 같은. 저처럼 교수님 참 잘생겼습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아, 교수님. 이 앵두 같은 입술이 정말 그러면 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 언어입니다. 시적으로 말은.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라. 첫째, 호기심을 자극하라. 왜 푸를까? 왜 푸를까? 왜 하늘은 푸를까? 왜 별이 있을까? 왜 사람은 귀가 두 개일까? 왜? 호기심을 갖게 해서 아이가 말합니다. 말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좋은 질문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다. 그것이 개방형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은 무엇? 어떻게? 뭐 먹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자녀들을 자녀 속에 있는 창의성,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졌던 그 창의성을 부모들이 잘 코치해가지고 잘 되면 아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켜서 미래 인재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